분명 한국은 우리가 쌀까지 보내줄 만큼 못 살았던 나라였다. 우리는 80억 배럴이라는 원유도 있고 식량도 풍족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쌍하게 보았던 한국은 세계의 거리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것인가? 남미의 카도르의 일간지 에루니 베르소는 창간한 지 101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 에루니 베르소에 리차드 살라자르 메디나 박사가 칼럼 하나를 실었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60년. 한국과 에콰도르는 1962년 처음 국가 간 수교를 맺었지만 인연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9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었던 에콰도르가 한국전 당시 북한의 남침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찬성했고 당시 큰 지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쌀 500톤을 보내주는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박사는 1962년 수교 당시 한국과 에콰도르 두 나라 모두 출발선이 비슷했다 말합니다. 첫 번째, 지나친 농업의 의존도. 둘째, 높은 문맹률. 셋째, 공식적으로 전쟁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리차드 박사는 대한민국이 에콰도르와 다른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전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만 해도 당시 중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못 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깔아놨던 중공업 인프라의 85%는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분단 이후 남한에는 기반시설도 광산도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에콰도르도 영토를 지키기 위해 페루와 국경 분쟁을 치르고 휴전을 한 상태였죠.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1998년에 페루와 평화협정을 맺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분단을 유지한 채 휴전 중이라는 점입니다. 두 국가 모두 힘든 조건 속에서 출발했지만 에콰도르가 더 나았던 점은 우리는 80억 배럴이라는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석유는 에콰도르 전체 수출의 40% 가량과 정부 세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매장량은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이은 3위로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자원의 저주에 빠져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이란 단어는 여전히 에콰도르 국민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과거 중남미 모든 국가보다 못 살았던 세계 최빈국 한국은 현재 삼성,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권위 있는 국가 그룹의 일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자원도 기반도 없었던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든 동력으로 교육열을 꼽습니다.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에 열을 올렸던 사실에서 영감을 얻어 노력한다면 우리 에콰도르도 60년 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박사는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보며 한국의 성공 비결을 높은 교육열로 꼽았습니다. 흔히 자원의 저주에 빠진 국가들의 경우 대체 산업을 키워 경제를 더욱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생각보다는 자원만 믿고 기술 개발과 연구를 등하시하여 채굴 기술과 인프라도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권력자 주머니로 돈이 흘러갈 뿐 이 돈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로 뿌려지지 않으니 국제유가 글로벌 경제에 따라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해야 축복이 된다며 자원의 저주에 빠진 국가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청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이유와 다른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1960년대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필리핀, 가나, 이 세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할까? 이 내기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만이 영원히 빈곤할 것이다에 내기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과 가나는 일정한 기후와 풍부한 저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흐른 지금 가나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고 있고 한때 필리핀보다 못 산다고 무시당했던 한국은 상황이 역전되어 필리핀의 1인당 GDP는 대한민국의 11% 수준이 3,646불 정도입니다. 제레미 교수는 농업에서 시작된 중앙정부의 역사가 긴 국가가 짧은 국가보다 1인당 평균소득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다른 변수를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업과 중앙정부의 역사가 경제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사회질서를 지킬 법을 제정하고 외교 같은 복잡한 정책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동력은 중앙정부가 긴 경험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는 한국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기후 조건도 좋아 식량 사정도 훨씬 좋았죠. 하지만 그들 국가는 자원이라는 돈줄 하나만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채 지지율만을 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도 식량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했으며 북중러의 위협 속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에 머리를 숙이며 자본과 기술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이 오랜 중앙정부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과 가나와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높은 교육열이란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